죽지도 않고 커. 선생님, 여기 생육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새순이 예. 안 나. 이거 타는 것은 없잖아요, 농부에서. 예. 탄 것은 없느니 새순이 안 나오고 여기도 물이 습기가 제대로 있어요. 봉화 습기는 제법 있고. 근데 안 커. 이거 언제 심으셨는데요? 예? 이거 언제 심으셨는데요? 아, 저런 거 같이 심었죠. 저 밭하고. 며칠 날 붙였는데요? 한 가서 5월 아니 그 시기 이제 5월이 아니고 4월 27일? 아, 8일? 27일? 예. 안 크네요, 이 고추가. 예. 그 좀 원인이 좀 뭔 것 같아요, 이 고추가 이렇게. 내 생각에는 예. 저 퇴비를 잘못한 것 같아요, 퇴비. 퇴비를? 예. 정확히 유박 쓰신 거죠, 유박? 네, 유박. 유박을 쓰셨고. 복합하고. 예, 복합하고. 일반 거름. 예, 일반 거름, 유박 예. 복합비료하고. 유박비료. 유박비료하고, 저, 복합하고. 예. 저기, 저, 고추박 거름 살짝 넣었죠. 예. 그니까 지금 퇴비 대용으로 유박을 넣으신 거죠? 예. 원래 유박이 이제 품질 좋은 유박들도 있는데. 아니, 이렇게 유박이. 유박이 예. 내가 하우스에도 했는데. 예. 깨스라고 차더라고. 입이 아. 저 끝에가 타더라고. 하우스에 넣은 것도 안 좋아요. 네. 유박, 그 유박을 쓰니까. 네. 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네. 유박에 의한 이제 지금 밑에서 토양 밑에서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저것도 박았잖아요. 나중에 안 될게 하다 안 될게. 네. 제가 저 거름포대 있잖아요. 하도 안 돼갖고 박아줬단 게 박아줬어도. 안 돼. 그렇죠. 이제 여기다가 뭐 비료, 이거 지금 양분 부족 때문이 아니고, 예. 네. 그 유박이 아마 계속 지금 분해되면서. 네. 가스가 문제 있는 것 같다. 계속 뿌리에 피해를 주니까 지금 네. 네,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농가분들이 그 유박을 퇴비대용으로 많이 쓰시는데, 뭐 아무리 좋은 유박이라도 뭐 가끔 어떤 농가분 보면 뭐 다섯 평에 한 포 뿌리시고, 열 평에 한 포 뿌리시고 되게 많이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이 뿌린 건 아니에요. 예, 그래도 네. 유박이 이렇게 토양에 들어가서 그 좀 분해가 어느 정도 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정식에 가까이 유박을 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정식하기 전에 뭐 한 달 전 정도 네. 미리 좀 뿌려 놓으셔야 그 딱 정식하고 고추가 양분을 이용할 수가 있지. 유박을 거의 정식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몽땅 넣으시면 이렇게 고추가 잘 안 자랄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살라고 막 고추를 막 달아놨네요. 예. 이게 애쓴당겨 살라고 하나. 예, 맞아요. 아까 척진제도 줘보고 여기 살려보려고 막 살려보려고 뭐 영양제도 줘보고 예, 영양제도 막 줘보고 안 돼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부정근이 나오긴 했는데 예. 뭐 이게 이 정도 성장이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딱 봐도 뿌리를 예, 못 보던데요 거의 뿌리가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예. 어쨌든 아까 이게 깡깡한 것도 아니고. 예, 지금 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박을 쓰셨을 때 하우스에서도 예. 바로 장에 예. 바로 장에 입으셨다면서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잎으로 어떤 가스 장애가 난 건 아닌데 계속 이 뿌리를 야금야금 이제 예. 지상부에 그 어떤 증상이 발현될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 생육 자체가 지금 안 되게 그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유박 말고 퇴비를 쓰실 때, 뭐 퇴비를 쓰시기 좀 그러면 퇴비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뭐 저희 더블인이나 예, 네, 그런 내년에 한번 써보려고요. 알가수이 같은 것도 네. 하시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예. 네. 그 원래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아, 저 밑에는 지금 퇴나고 퇴비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예, 네, 저 더블은 오고, 그래, 전부 해서. 아, 더블인하고 넣으신 거예요? 예, 네, 그것만, 전문적으로. 저기 하실 때 여기도 더블인 좀 넣으시지. 이게 뭐 종자 탓은 아니죠? 예, 네, 종자 탓은 아니에요. 예. 네. 뭐 이 종자 똑같은 거 저 밑에다 심으신 거죠? 예. 네. 네.
저 밑에는 잘 자라네요. 그래도 저쪽 밑에는. 올해 고추 작황은 좀 어때요? 고추, 아직 고추는 내가 달릴 거 보니까, 예. 고추는 다 괜찮더라고요. 많이 달려. 아, 그럼 고추 많이 달렸네요. 네. 충분히 달립니다.